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아,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학생입니까? 아, 저는 아, 저 공장 아우 다닌다. 잘했어 마이클. 한글 공부하긴 어떻습니까? 아, 한글 공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 어려워. 하지만 아주 잘하고 있어. 일하기는 어떻습니까? 일하기 좋겠습니다! 마이클! 뭐야? 수도세 똥. 아이씨. 온통 자기 빨래네. 아니, 지가 집주인이면 다야? 악착같이 월세는 따박따박 다 받아가면서 입주자들 빨래 놓을 곳을 만들어줘야지. 어우, 진짜. 어머, 아가씨가 옆방에 새로 이사 온 모양이지?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나이가 몇 개야? 학생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일해? 저 나이는 27이고요 학생은 아니고 그 서점에서 일하는. 아니야, 물었어도 뭐하겠어. 해가 바뀌면 사람 바뀌고 하, 또 바뀌니까 그때 그 방에 누가 살았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렇지 뭐. 안 그래? 아, 아가씨, 혹시 주인 할머니가 수도세하고 똥세 얼마씩 내라고 해요? 희정 엄마. 아, 아따 진옥의 오랜만이네. 어. 빨래는 또 어떤 새끼가 밀어놨다냐. 그 저번 달 방값, 이번 달 방값, 그러고 전기세, 수도세, 똥품값 내야지. 방문 앞에 붙여놓은 쪽지 봤지? 희정 엄마, 자꾸 이런 식이면은 이 집서 나갈 때 보증금 한 푼도 못 갖고 나가잉. 아휴, 옷장 산다면서 그 옷 팔아서 다 어디다 쓰는겨. 아유, 알았어요, 내요, 낸다니까요. 아니, 서방인지 애인인지 찾아왔다 하며 서로 못 잡아먹어 쌈박질만 함시로 무엇이 좋다고 또 빨래까지 해주는 거요. 할머니. 무엇이야? 응? 당분간 좀 봐줘요. 돈 나오면은 바로 드릴 테니까. 아, 너무 요란스러운 거 아니오? 아유, 요 옷 갖고 뭐하라고요? 아유, 요새 이런 촌스러운 옷 누가 입는다고. 아유, 정말. 아유. 제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빵을 먹어가면서 이 서점을 세운 지 30년 만에 최대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한창 어려울 때는 빵으로 끼닐 때일 때가 많았습니다. 꽉 죽어버려야겠다는 심정으로 한강 앞에서 마지막 빵을 이렇게 딱 씹고 있었을 때 저기서 빛이 나를 쫙 비추더니 어디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어서 힘을 내요, 어서 힘을 내 말이 맞지? 치, 김지숙 씨가 물 먹을 거라 그랬지. 언제 인사이동이 없을 거라 그랬나요? 그게 그거지. 그나저나 보너스도 없이 허구한 날 연장근무라니. 쌍, 내가 여길 그냥 그만 때려치든지 하지. 젠장 사장. 그럼 그만 때려치세요. 아, 사장님, 사장님, 그게 아니라 사장님. 이기저 씨. 이기저 씨, 어, 혹시 여기 할머니 어디 갔어요? 어,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기저 씨, 정두리 씨,
정두리 씨! 동사무소에서 나왔어요. 거기 누가 사나요? 이 집 사는 사람 맞아요? 사지 절단형 하반신 마비에 여기 이 방에 20년도 넘게 살았는데요. 혹시 이 집 주인 어디 갔어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진짜 여기 그 반토막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반토막이라니! 반토막이라니 이놈아! 니놈이 저러고 사랑하는 사람 매물에 몇 코로코로 말 못한다 이놈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뚫린 주둥아리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면 되는 주잖아 이놈아! 아니 그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방문은 왜 잠그고 다니시는데요? 장애인 재등록 기간이에요 할머니. 정두리 씨 안에 계시죠? 네 말대로 반토막 반송장이 죽지 못해 산다 이놈아. 확인해봐야 되니까 방문 좀 열어주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네 눈으로 봐 이놈아. 아, 대가리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맡아봐 이놈아. 아우. 살아 있음께 싸는 거요. 싸니까 냄새도 나는 거고. 네 달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세 달 아니고 네 달입니다. 저번 달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돈 주세요. 공장 나오지 말라 해놓고 돈 못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마이클은 아파도 병원 못 가요, 사장님! 사장님, 참으라고 해서 참았잖아요. 돈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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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개자식은 좀 그렇다. 개새끼도 있고 씹새끼도 있고 그리고 또... 나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